언박싱. 이거 버즈비에서 미리 공부해보고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지? 빨리 감기 해야 되지? 빨리 감기로 해야 돼. 이거 좀 편집을 좀 해서. 줌이에요. G11.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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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 사용설명서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리고 아답터, 전용 아답터. 그렇지. 가벼워요. 원래 아답터 좀 가벼워야 되는 건데, 보통 되게 큰거 들어있는데, 가벼워서 좋네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되게. 우와! 우와, 너무, 너무 좋은데? 뭔가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야. 자동차 느낌. 스포츠카? 뭐 그런 느낌인데. 와, 이거 되게 신경 진짜 많이 썼네. 줌이 좀 장난감 같이 만드는데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난감 같은데 뭔가 좀 고급 장난감 느낌? 네.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거 렉처럼 만든 것 같은데, 이쪽은? 와,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 리모트, 오. 자, 이거 뭐볼게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다가 버즈비 스튜디오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서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테마 송지아입니다. 네, 매우 바쁜 지아 양의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짠짠짠. 매우 바빠요. 매우 바쁘죠. 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너 나한테 살 빠졌냐고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자, 오늘 바쁜 와중에 저희 바쁘게 좀 뭔가 중요한 그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멀티 줌 G11. 줌 이펙트가 조금 네. 좀 작고요. 그렇죠. 좀 단단하고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진하고 페달이 앙증맞게 달려있고 항상 뭔가 이런 장난감, 좀 뭔가 땅땅한 장난감 느낌이 좀 변신 많았죠. 로봇?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약간 그런 식. 얘도 변신 로봇 같아요. 좀 이건 좀 그래도 좀 뭐랄까 발달된 변신 로봇.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뭐예 느낌. 좀 약간 좀. 처음에 오프닝 언박싱을 할때 얘를 닦았는데 사실 이 모양이나 외관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닦았을 때, 난 놀랐어요, 진짜. 되게 우선, 이뻐요 지금. 네, 외관 자체가 지금 너무 예쁘고 잘 나왔고요. 이거 다, 네, 뭐가 막그 파이버가 아크릴로 다 되어 있는데, 탄소 섬유 같이 이렇게 그렇죠. 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땅땅하게 외관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우선은 가장 프로세싱도 워낙 잘 되어 있기도 한데, 우선 이 5인치 터치 스크린, 이게 압도적입니다. 네. 이거 엔간한 스마트폰만 한 건데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만 하죠. 네네네. 크게 한이 정도 돼요. 옛날 스마트폰, 막 아이폰 2 그렇죠, 이만하게. 그렇죠. 네. 이것도 되게 제 폰이 되게 큰큰 편이거든요. 편이거든, 네. 거의 노트인데. 비슷하죠. 자, 그래서 모든 게다 터치로, 네, 패드식으로, 우리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패드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그냥 이렇게 내리면 바로 돼요. 얘도 들어갔다가 내리면 바로 뒤로.
위에 우리 매, 이렇게 내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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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아니면 제끼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얘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징 첫 번째는 이쁘다네, 이쁘다. 아, 그렇죠. 주요 특징 예쁘다. 이쁘다. 트랜스포머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최신 DSP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가지 클래식 앰프 모델하고 6가지의 오리지널 앰프 모델이 있어요. 오. 그래서 모델이 되게 앰프 모델이 많죠. 여기 바로 앰프리파이어라고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22가지 캐비닛 모델 외에 70가지 IR 데이터를 사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IR도 70개, 네네네. 앰프 22가지. 22가지. 그리고 뱅크도 얘 60개가 있고요. 아하. 네. 그리고 뭐 최대 2048 샘플. 네. 그리고 총 200개. 네. 뭐 70가지 프리셋하고 130개 사용자를 가져올 수 있는 IR 네. 로더 기능이 네.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에 플레이 될 수 있는 이펙터 개수가요. 최대 9개 이펙터를 네, 플레이할 수가 있고 플러스 앰프 하나. 아. 그래서 총 10개가 이제 로더가 되는 거죠.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LED 터치 스크린 얘기했고요. 네. 최대 5분의 이제 루퍼 기능이 있어요. 아, 스테레오 루퍼예요. 네. 그리고 루퍼 기능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이제 리듬 패턴. 아, 드럼 머신. 네. 그러니까 루퍼를 드럼 머신 켜 놓고 루퍼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인, 4아웃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맞아요. 있어요. 뭐 이 정도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네. 당연히 달려 있고요. 네. 얘는 이제 볼륨 값하고 이제 정하는 거 네. 이제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를 파워를 온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로딩 시간이 좀 길어요. 한 그러니까 1분여 돼요. 1분여. 뭐 컴퓨터 키는 것처럼 처음에 저는 로딩을 할 때 왜 안 되지? 이랬어. 왜 불이 안 들어오지? 보통은 로딩이 쫙 불이 들어오고 바로 줌이 나와야 돼. 네, 근데 쫙 불이 들어오고 한참 있다가 그냥 로딩이라고 나왔다가 그리고 줌이 되게 늦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니까 미리 로딩을 해 놓으셔야 된다. 네. 뭐 이 정도. 네, 주요 특징은 이 정도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노브 설명 좀 드리면서 외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우리 전체적으로 탄탄하다, 네. 땅땅하다라는 거 했고요. 뒤에 이제 아웃풋 샌드 리턴 두 개, 샌드랑 리턴 각 두 개씩 있고요. 아웃풋 라이트 레프트 뭐 다 있고요. 폰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이 여기에 하나 노브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얘는요 이 요, 뒤에 왔네요. 여기 뒤에 마스터 볼륨으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또 이게 뭐 POD 같은 경우에 줌 옛날 것도 다 여기 달렸어요. 뒤에 예전에. 뒤에 달렸어요. 저 옛날 걸 못 봐가지고 네. 그랬구나. 그리고 네. 미디 단자 아웃풋 인프 있고요. 네. 컨트롤 인도 있네요. 그리고 리모트 아까 내가 말했던 컨트롤러 별매품 네 별매품 사면 되고 디바이스 USB 이거 디바이스 USB에 대해서 호스트 USB가 있어요. 우리 그 그냥 컴퓨터에 USB 꽂는 네. 그런 USB가 거, 있고 네. 또 하나 얘가 너무 좋은 건 네. C타입이 있어요. 아하, C 그래서 두 개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충전 USB 그거 끼주면 돼요. 그걸로 바로 연결이 가능해요. 하하. 그러니까 이걸 하나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요즘 이거는 거의 뭐 옛날 기기들한테 많이 네. 있으니까, 막 사운드 카드나 이런 네. 데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뒤쪽 이쪽 노브는 자 5인치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설명을 해드렸고,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큼지막하네. 얘는 앰프를 따로 꺼내놨어요. 네, 이펙터와 별개로. 그러네요. 볼륨 개인. 네네. 마샬 앰프 같은 게. 그렇죠, 그렇죠. 마샬 앰프 노브 같은 게 이렇게 바로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렉 달려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에 하면은 바로 네, 앰프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앰프가 패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뭐 애드럼도 있고. 좀 많은 패치 많은 걸로 해야 돼. 여기 있다. 봐봐요. 여기에 보면
레드룸이라는 네. 앰프가 있잖아요. 어, 네. 근데 여기에 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이 있어요. 이렇게 회색 선 보이시나요? 어, 여기 여기 선이 이렇게 두 개 가 있네. 이 다섯 개가 네. 묶여 있는 거예요. 아. 다섯 개가 여기에 다섯 개. 와. 그럼 이 선을 다른 앰프를 아 다른 이제 페달을 하고 싶으면 스크롤로 묶을 수 있어요. 어 간다. 가죠. 간다. 일로 가면 일로. 어 이렇게 한 칸 더 IR까지 어, 어. 레드룸까지 그렇죠. 어, 네. 근데 얘까지 하면은 안 되는 게 여기에 IR 뭐 기타 EQ 네. 뭐 이렇게 페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다섯 개만 묶여 있는 거예요. 아 다섯 개씩만 묶을 수 있군. 그래서 다이나믹 뭐 필터 이렇게 IR 그렇죠. IR부터 해서 얘 필터고 그리고 얘 GQ7 네. 있고 그리고 얘 다이나믹스하고 얘 페달이 있죠. 페달까지. 네.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페달 값을 네, 페달 값도 있고요. 볼륨 그리고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얘까지 네. 얘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펼쳐 놓은 다음에 네. 스크롤로 이렇게 하면 얘네도 다 변하죠 값이. 어 그러네. 이거에 따라서. 어.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껐다 키는 거 바로 되니까. 그렇죠. 둘이 바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패치 그 채널 변경이라든지 뱅크 채널 변경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루퍼나 뭐 이런 것들 조절하고 리듬 다이 네, 다 이런 거 조절하는 거 플레이랑 플레이 스탑, 스탑 다 그냥 끝이야 이게 네. 그리고 여기에는 홀드하면 튜너고요. 네. 네, 이거 탭 기능 있는 거고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외관 프리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프리셋을 이제 둘러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 우리가 지금 세팅을 바로 연결했어요. 네, 아웃으로 앰프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 네, 우리 얘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네. 어, 얘 프리 그대로 네, 넘어가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요. 플레이 투 패치 메모리. 네, 하면은 패치마다의 이름들이 뜨죠. 그럼 이거를 얘 스크롤로 하면 안 되지. 그쵸? 아 스크롤 하면 이 패치에 스크롤이 되는구나. 네. 아 그러네. 그럼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건 패치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이씨. 사운드가 뭐랄까 이게 날뛰지가 않네요. 네, 양전에. 되게 두터워요. 네, 다른 그 멀티랑 비교를 해 봤을 때에도 다른 멀티의 카랑카랑한 그런 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따와가지고 오마주 하려고 만들었던 그 소리도 뭐 똑같진 않지만 얘가 좀 더 두텁게 만들었어요. 뭔가 빈 소리가 없게끔 멀티의 그 색감을 좀 많이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좀 사운드에 좀 들려가지고 저는 좋다. 네 그래서 이 사운드가 되게 좋죠. 그래서 멀티 냄새가 안 나게끔 좀 사운드를 일부러 잡았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패치로 위아래로 할 수도 있지만 터치로도 찾아볼까요? 어떻게 LM에 아이씨 뱅크로 내려 A에 1번 보고 내가 이 값을 정해놓고 내가 변환값만 있으면 얘를 꾹꾹이처럼 그냥 이 보이잖아요 이게 네. 뭔지 네. 내가 정해놓은 값이니까 이걸로 껐다 켰다 해서 꾹꾹이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이게 페달이 보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로 가셔서 플레이바 이펙트 보드 모드가 있어요. 이펙트 보드는 펼쳐져 있는 모드죠. 이펙트 보드 모드. 이게
디스플레이의 모드구나. 그쵸, 디스플레이가 그냥 다르다는 거야. 이펙터 보드를 보여줄 거냐, 아, 그냥 이름을 그냥 보여줄 거냐. 근데 이름만 보여주더라도 여기에 이미 애들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여 사실은. 예. 근데 나는 이 이펙터 모양을 보는 게 편하다. 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아, 편한 뭐.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바뀌는 건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안 움직여요. 그렇겠죠. 이제 이걸로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돌리면 막 진짜 변화. 이게 지금 에코를 드라이브를. 네. 확 먹는구나. 볼륨. 여기에 드라이브에 부스트 값도 있잖아요. 부스트 없는 거고. 이야. 근데 보통 이제 드라이브에 미들 뭐 트래블 이런 거 다 있는데 얘는 그냥 톤으로 톤만. 하나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노브가 4개잖아요. 네. 얘는 뭐 이렇게 채널을 뭐 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는 게 없어요. 아, 그냥 4개로 끝내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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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워낙 기본 설정 값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사실 놀랐어요. 저 주면한테 얘한테 기대 안 했거든요. 딜레이 타임. 이 리베브 값도 있죠. 네. 프리 딜레이도 있고요. 네. 여기 있다. 트레일 온. 예. 네. 테일. 여기도. 아, 이거 우선 테일 온 오프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기능들이 기본적인 공간계에서 돌릴 수 있는 노브의 기능이나 드라이브의 기능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또 내려가서 다시 하면은 다시 이걸로 오고 네, 바꿔도 되고요. 이게 뱅크 값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까 전에 이 보드 쪽으로 있었을 때는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바뀌어요. 이걸로는 안 되고 얘는. 그렇게 바꾸면 되죠. 오, 여기 MT가 있네. MT 네. 이따가 우리 만들어 볼 거고. 네. 저 뱅크를 넘어가 볼까요? 오. 우리 앰프를 좀 바꿔 볼까요? 예. 이펙트값만 나오는 거. 그렇죠? 하고 여기에 이제 딜레이랑 리버브 네. 다 있죠? 네. 근데 옆으로 스크롤 돌려서 드라이브를 옛날 드라이브. 네, 진짜 뭐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앰프 심을 키면 지금도 되게 많이 이렇게 뱅크도 다시 올려보면 되게 예쁜 소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있는 것들도 너무너무 예쁜 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놀랐어요. 원래 멀티라는 애는
들어있는 값보다 뭐 값이 좋을 수도 네. 있지만 내가 좀 이렇게 내 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프리셋을 내 프리셋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만 손대도 되고 아니면 손도 안 돼도 그냥 괜찮아. 네. 출력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그냥 그 자체가. 네. 이 노래도 되고요. 이제 우리 이 안에 보면요. 이 이제 기능들 그거를 그렇죠. 잠깐 네.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네. 이런 거는 이제 2부에서 네.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서 네. 이제 부가 기능들도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앰프 소리로 우리가 또 어느 변화가 있나 그리고 프리셋도 만들어보고 예, 예.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